자, 제가 이번에 마련한 코너는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주식을 잘 사고 파는 법에 대해서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언제 사야지, 언제 팔아야지 굉장히 고민이거든요. 특별히 사는 것보다 파는 게 100배는 더 힘들다. 그래서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많은 방법들이 있지만 매수에 관한 그 전설적인 월가 이야기, 뭐 월가 영웅부터 해갖고 쫙 관련된 얘기들, 또 매도에 관한 얘기들, 이런 걸 제가 이제 시리즈로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이라는 코너로 중간중간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책을 지금 한권좀 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혼마 문해희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식을 사고 싶어? 3일을 기다려라. 3일간 기다려라. 혼마 문해희사라는 분은 그 거래의 신 혼마라는 책을 지은 분인데, 일본의 에도 시대에 쌀 가지고 그땐 주식이 없어지니까 쌀 매매로 엄청난 거부가 된 거래의 신, 거래의 대가입니다. 그러니까 쌀이나 주식이나 뭐 부동산이나 똑같다는 거죠. 이분의 책이 거래의 신 혼마라고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서 3일을 기다려라, 주식을 살려면. 들어보세요. 거래는 시작이 중요하다. 시작이 중요해요. 시작이 나쁘면 뒤도 어긋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 매도, 공히 오늘만큼 좋은 시장이 없다, 오늘 것처럼 좋은 타이밍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지 마시고 3일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막 사고 싶으면 오늘도 예를 들면 아까 뭐 SBS에서 좋은 리포트가 나와서 아침에 오 좋을 것 같아 막 올라가 SBS 좋게 생각해서 봤는데 오 5% 올라가 오7% 올라가 야 이거 대박인데 막 사고 싶잖아요. 올라갈 때 사고 싶다니까요. 그런데 그런 것이 상당 부분이 매매의 충동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매 이런 충동은 이 욕심에서 드러난다. 욕심에서 나오는 거지 정확한 분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매매 충동, 감정은 실제 이익을 가능성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우리 속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예. 우리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 어떠세요? 실제로. 뭐 저도 이제 최근에 이제 매매를 좀 해보거든요.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하려면 해보이는데, 와, 그래 사고 싶은 종목이 꽂혔어. 네. 어젯밤에 뭐 뉴스 보고 꽂혔어. 그 다음날 사요, 안 사요? 예? 며칠 기다려요? 그 다음날 바로 사죠. 누가 얘기했어. 어제 친구 만나갖고 회식하면서, 야, SBS 대박이야. 뭐 보검이 나오는 드라마 봤냐? 뭐 실적도 굉장히 뭐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사요, 안 사요? 산다니까요. 손이 나간다니까요. 바로 사는데, 그게 결국은 충동이고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사고 싶은 충동을 욕심으로 알고 제어하고 실제 이익 가능성에 대해서 냉철한 분석을 해야 된다. 좀더 구체적으로 혼마가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을 내가 알려줄 테니, 3위의 방책이니라. 3위란 세 가지 위치. 주식, 모든 가격은 바닥이 있고, 중간이 있고, 천장이 있는 세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닥 근처에서 매수했다면, 약간의 등락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이익이 날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리고, 가격이 천정 근처에 있는데 샀다고 하면, 욕심을 부리지 말고, 이익을 빨리빨리 실현해라. 문제는, 중간 가격대, 판단이 모호한 가격대라고 하면, 매매를 쉬면서, 지켜봐야 된다. 바로 꽂혔다고 사지 말라는 겁니다. 바로 이때가 서두르지 말고 3일을 기다리면서 주변 상황을 점검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실제로 또 해본 적도 있습니다. 이 혼마 문해희사의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죠. 오늘 간절히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습니다. 딱 샀습니다. 예, 오늘 올랐습니다. 내일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까? 떨어지는 경우가 아마 더 많을걸요. 네, 아, 내가 왜 샀지? 조금 기다릴걸. 이게 충동이라 욕심이라는 거니까 정말 사고 싶은 종목이 있으면 꼭 참아보세요. 뭐꼭 3일이라고 하는 거는 3거래일이라는 얘기지만 뭐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4일이라도 있으면 물론 날아가는 경우도 있겠죠. 네, 날아가면 잘가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주식 안 샀다고 뭐 2,500개 중에 그죠? 그거 다 욕심내면 안 되고 못 잡았는데 날아가 안녕 3일 기다려보세요. 더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얘기하면서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뭐, 이 반려견 TV 프로, 반려견들 나오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걸 보면 반려견 하는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항상 훈련시킬 때 뭐라 그래? 기다려. 저는 사실 이 반려견이 없는데 반려견 키우는 분들은 다 맞으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훈련하다가 기다려 하면 딱 기다리잖아요. 그죠? 주식도 기다려. 일단은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매수, 매도, 공이 오늘만큼 좋은 때가 없다. 지금이 대박 타임이라고 생각할 때 3일을 기다려라. 이 거래 신 훈마 본네 희사가 한 얘기입니다. 주식을 잘 사고 팔수 있는 방법 수없이 많습니다. 어제 김중근 대표님 오셨을 때 우리가 물타기를 하는 것은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얘기다. 똑같은 행태입니다. 내가 300만 원어치 주식을 세번 사는 게 1900만 원어치 사면 세번 처음에 샀다가 빠져서 돈 가져와서 사면은 물타기가 되는 거고요. 처음에 900만 원을 가지고 세 차례 나눠서 사게 되면 분할 매수가 되는 겁니다. 행동은 똑같지만 철학적 접근이나 원칙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매수의 기술, 매도의 예술 제가 또 준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착심삼일인가요? 예, 착심삼일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뭐 삼일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삼자라고 하는 게다 의미가 있는 거 예, 같아요. 같은데 이건 뭐꼭 삼일이라기보다도 정말 사고 싶을 때 예,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리면 싸게 살 기회가 오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네, 안 와서 날라가 잘 가라고 다른 분들 수익 나라고 하시면 된다니까요. 예, 내가 뭐 올라가는 종목 다 잡아서 올라가고 떨어질 종목 내가 판 다음에 떨어졌으면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 안 있죠, 뭐 그죠? 모히또에 가서 몰디브 한잔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라 배워야죠. 예, 3일을 기다려 보시죠. 오늘 이 정도 하고요. 네, 오늘 마치고 또 수고들 하셨는데 정리 잘 하시고 내일 4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